그래, 목적 파악하기 문제. Dear Miss Jones, as you know, it is our company's policy that all new employees must gain experience in all departments.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예요? 알다시피 알다시피 우리의 회사의 포인트야. 모든 옆에 연습장 꺼내놓으세요. 모르는 단어들 쭉 모아놔야죠. 이제 단어장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어휘와 내용 파악 능력이 중요해요. 이제는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른 부서들하고도 다른 부서랑 얻어야 많은 데가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이때 강조구문. 뭐 it하고 that 있으면 다 이때 강조구문입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 수신인 리시버는 미스 수 존스고요. 여자고요. 이름 수 존스고요. 그다음에 보낸 사람은 NG 0입니다. NG 0인데 직책이 퍼스널 매니저죠. 퍼스널 매니저가 뭘까요? 개인 비서, 인사과 관리인이죠. 인사부서 관리인. 팔레스 이뭐 수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래가지고 팔레스는 연습장 없어? 오케이, gain experience. 예. department. 오케이, policy 정책이죠, 정책. Gain experience, 경험을 쌓다. Department, 부서. 그래서, it is our company's policy. That 이하가 우리 회사의 뭐다?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시다시피, Miss 수 존스 씨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수 존스 씨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okay, that 이하가 우리 회사의 정책이다. 그럼 that 이하는 회사 정책을 설명하겠지. 대세에 대한 얘기는 겁 만드는 대시겠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문법적으로. 그러면 all new employees, 모든 신규 직원들이 뭐 해야만 한다? 경험을 쌓아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In all departments, 모든 부서에서.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신입 사원들은 모든 부서에 기본적인 업무를 할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 오케이, employee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어휘 비교하겠습니다. employee라는 뭐겠어요? 고용자겠죠. 고용주고 피고용인이고요. 일하는 사람이 얘죠. 오케이, 그럼 employee에 대한 얘기? 고용하다겠죠. policy 같은 단어는 중1이, 중3이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 experience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 you have completed your 3 months in the sales department, it's time to move on to your next department. 네가 기술을 판매 부서에서 완료했을 때 이것은 너가 다음 부서로 이동할 시간이다. 이동할 때다. 오케이, 그래서 S에 대한 얘기? 웬 같은 여행 같은 애다.
자, as에 대한 얘기 정리합니다. as는 세 개 또는 네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형태로 쓰인 건 as tall as him. 그래서 그 남자처럼 키가 큰, 만큼 키가 큼. 그 다음에 because, reason as라 해서 reason as, 이유 as. 그 다음에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 수 있는 as. 뭐에 as라 했냐면 time as라고 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 그대로, 뭐뭐 한, 누가 뭐뭐 한 그대로. As you know와 같은 이 as, 당신이 알고 계시는 바와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1번 4번을 보고 manner 애들 합니다. manner 안 써놔도 다 알죠. 방식인 방식, 방식이나 방법에, 방법에 as가 있고 시간에 as가 있고 이유에 as가 있다. 여기 as는 뭐 얘는 첫 번째 as you know 할 때 as는 뭐뭐대로, 당신이 알고 있는 바 그대로. 여기에는 because you have completed your 3 months in the sales department. 당신이 have completed, have completed에 대한 얘기.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완료 형법이죠. 그래서 네가 완료했기 때문에 당신의 석 달을 어디에서, sales department, 판매 부서에서 석 달의 과정을 completed, finished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비인칭조도 아무 뜻 없는. to move on,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형법이죠. 가장 대표적인 time to do, time to do, 뭐뭐 할 시간이다.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형법이죠. It's time to move on to your next department. 다음 부서로 이동할, 어떤 이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from next week. 자,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벌써 편지 쓴 이유가 나옵니다. 거의 뭐 그래서 이쯤 하고 이제 답을 추려내야 돼요. 이 가능성이 높고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from next week you will be working in the marketing department. 다음 주부터 너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Okay, we'll be working에 대한 얘기. 예정된 미래. Okay, 이걸 보고 미래 진행이라 하겠죠. 미래 진행형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중이 될 것이다. 미래 진행형은 will be doing. 그 다음에 여기에 예,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 당연히 현재 분사죠. 미래 진행형이란데 어떻게 동명사입니까 얘가? 예, you가 work를 하는 거야. you가 work, you는 work의 주어야, 목적어야. 주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pp형이 아닌 ing형이 온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거의 근무부서 이동을 통보하는 쪽에 확실히 가고 있죠. 희망부서 조사는 할 수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벌써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2번이 탈락된다라는 걸 거의 실시돼 보입니다. 마무리하면.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excellent work from you in your new department. 우리는 너가 새로운 분야에서 훌륭하게 일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seeing에 대한 얘기. 운명사고 조심해야 되는 이거. 외워야 할 수고는 뭐고? Look forward to do. Look forward to에서, 일단 look forward to인데 to에서 조심해야 될게 바로 뭐다? to가 전치사. 전치사라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법성 판단에서. 됐습니까? 이건 어법성 판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 하면 틀렸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전치사의 to와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이 외에도 뭐
뭐 related to 이런 거 뭐뭐와 관련이 있는 할 때 related to라는 수고가 있는데 그 to도 전치사의 to고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뭐가 있더라 뭐 하여튼 전치사의 to라서 여기에 그냥 명사 안만 길어봤자 it이 와야 된다는 거 we are looking forward to it from you 이런 식으로 너로부터 그것을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 형, 이, 이거와 이거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너로부터 훌륭한 어떤 업무 성과를 기대하고 보기를 보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In your new department. 여기서 new department는 마케팅 디파트먼트죠. 그렇습니까? 마케팅 부서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보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I hope that you, that when your training is finished, we will be able to settle you into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 그래서 뭐? 나는 희망한다. 나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 지원했을 때, 너는 너의 선택으로 부서를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케이, 잘했고요. 대세 대한 얘기. 그렇죠. 이걸 보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한다?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접속사 대시라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줄여서. 그게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만 달았다는 게 완벽한 문장이라는 게 절이란 얘기고요. 겉만 들었다는 얘기가 명사란 얘기입니다. 명사 절을 이끈 접속사 대시고 특징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 뭐,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얘랑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얘는 생략을 못 해. 하지만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왜냐? 얘는 진주어죠, 얘가. 얘는 that 뒤가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를 이끄는 that은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문법적 사실. when에 대한 얘기. 바꿨을 수 있는 건 as죠, 또. 그니까. 그 다음에 트레이닝의 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finishing이 아니고 finished야 수동태? 그렇죠 요렇게 합쳐서 수동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빠르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쉼표가 있는 게 좋은 거죠 I hope that when your training is finished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데 너의 훈련이 마무리되었을 때 we were able to settle settle의 뜻은 정착하다가 맞는데요 여기서는 정착하다 라는 뜻보다는 뭐 어떻게 조금 의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역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e were able to settle you into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 그래서 우리 자 will be 그 다음에 또 will be able to에 대한 얘기 will can이 안 되니까 쓰는 거죠. 미래의 가능을 얘기할 때 미래의 가능성이나 미래 능력이죠. will can이 안 되기 때문에 will be 미래 능력은 will be able to를 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뭐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set를 할 수 있기를 뭐 한다? 희망한다 말이죠. 누구를 너를 어디다가 뭐의 뭐에다가 네가 선택한 부서라면 되겠죠.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 네가 선택한 부서에 너를 뭐 할 수 있기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그렇습니까? 거기에 너를 확정하다라는 뜻을 쓰인 거죠. 확실히 정하다. 너를 네가 선택한 부서에 확정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거 의역한 것도 정확한 거예요. Settle you into the department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settle you into the department 너를 부서에 뭐 배치시키다 이런 뜻을 쓰인 거죠 배치시킬 수 있게 되기를 됐습니까? 그래서 근무 부서 이동을 통보하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희망 부서 줘서 뭐 부서 간 코퍼레이션을 뭐 리퀘스트 하려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New Marketing Strategy를 Survey 하거나 Poll 하는 거 아니죠. Vote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Schedule Change를 Notify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심경 기분이 어떻게 틀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보겠습니다. It was my first day of school at Saint Roma High School. 이건 Saint Roma High School에서의 첫 번째 날이다. 이에 대한 얘기. 몇 가지 예술 배웠습니까? 응? 총 네 가지 예술 배웠죠? 제일 먼저 그래서 인칭 대명사라고 배웠죠? 그 다음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가주어 배웠죠? 그 다음 과목적어 배웠죠? 여기까지 합치면 it, that, 강조구문 배웠죠? 그럼 이 중에 뭘까요?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첫날이었어요. 세인트 로마 고등학교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니까 The uniforms were a lot fancier than in middle school. 그 fancier의 뜻이 뭐겠어요? 오케이. 멋진. 어트랙티브 영영풀이는 맞습니까? 지금 동사의 뜻만 보이고 있는데 형용사의 뜻은 뭐 원하다 하고 싶다 뭐 성적으로 끌린다 반한다 자만심에 차있다 뭐 이런 뜻도 있고 형용사라면 아, 명사 공상 상상 바람 욕망 형용사 복잡한 장식이 많은 색깔이 화려한 고급진 값비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든다는 얘기인 거지. 네거티브한 단어야, 포지티브한 단어야. 포지티브. 얼라스에 대한 얘기. 많이. 오케이. 해석할 땐 똑바로 하더니 시키니까 영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훨씬이죠, 훨씬. 아, even. 여기에 뭐 보여요? 비교급 수식하기 위한 얼라시죠. 머치로 바꾸 대표 머치죠. 머치 훨씬 훨씬이요 훨씬 훨씬 더 고급졌었다. 그다음 as a Saint Roma student, I had to wear a green sweater with the school label on the shoulder, khaki skirt or khaki pants, a white blouse and a green Saint Roma tie. Saint Roma는 학생으로서 나는 초록색 스웨터. 나는 학교 라벨이 달린 초록색 스웨터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카키 스웨터는 카키 팬츠 바지 그리고 스컬트인데요. 아 카키 스컬트 치마 또는 카키 바지 하얀색 블라우스 그리고 초록색 세인트 로마 타일을 입어야 했다. 오케이 에즈에 대한 얘기 있어. 오케이 헤드투에 대한 얘기 머스트로 바꿨을 수 있죠? 왜 안 돼요? 아,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자, head to는 과거에 해야만 했으며 했다.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뭐예요? 과거에서 해야 했는데 안 했으면 후회하겠죠. Sure. 과거에 해야 했는데 했으면 had to 동사 원형.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해서 후회하면 should have pp. 그냥 문법적으로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에 해야 했는데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교복에 대해서 교복이 a lot fancier 한다고 했고 교복이 어떤지 쭉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너무 느립니다 지금. There's my St. Roman student said, Mom, you are ready for your first day? She asked. 여기 St. Roman 학생인데 엄마가 말했다. You're... 너는 첫 번째 날이 준비가 됐니? 그냥 엄마가 말했다. 오케이. Okay. 아우 여기 봐라. 나의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대견스럽다 이런 느낌이다. There's my St. Roman student. 세인트 로마라는 학교에 가게 돼서 기분도 좋은 모양이죠. Said mom, are you ready for your first day?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Yes, I told her. 네, 당연하죠. 얘기했고요. When we got into the car and headed to school, my mind started to imagine how my first day of school would turn out. 내가 차에 타고 들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나의 생각은 시작됐다. 나의 학교 첫 번째 아 어떨지 오케이 그래서 헤드에 대한 얘기 도착 아니고요 어디 어디 쪽을 향하답니다 명사로서는 머리지만 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를 향한다. When we got into the car and headed to school, 우리가 차에 타서 학교를 향했을 때, 학교를 향해 가기 출발하기 시작, 그러니까 가기 시작했을 때, my mind started to imagine. To imagine에 대한 얘기. 상상하는 것을 시작하고. Okay, 그래서 start는 누구처럼? 대표가 like였죠. imagining이 된다고 빨리 가야죠. My mind started imagining. How에 대한 얘기. 몇 가지 how가 있는데 두 번째면 뭘 얘기하는 건데 그게 두 가지 how가 뭔지를 얘기해봐. how가 뭐랑 뭐가 있어. 또 의문사랑 또 뭐 관계 부사겠지 여기선 뭐야 의문사죠 의문사고 간접 의문문인 거죠 간접 의문문 이매진의 목적어가 되려니까 간접 의문문 My first day of school 안만 길어봤자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상상한 거야 How would it turn out 이라고 생각한 그게요 그 다음에 턴아웃에 대한 얘기 뭐뭐 이미 밝혀지다 뭐뭐라고 결론이 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나의 학교 첫날이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어떻게 뭐 드러나다 밝혀지다 뭐뭐 이미 증명되다 라는 턴아웃입니다 턴아웃 턴아웃 중요한 수고입니다. 알아두세요. 나의 학교 첫날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어떤 결말을 턴아웃 드러내게 될지
뭐 하기 시작했다? 상상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이게 만화고 이게 쌍따옴표 속에 얘가 쌍따옴표가 아니지. 외따옴표 속에 얘가 상상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얘를 쌍따옴표 속에 얘가 직접 하는 내용으로 집어넣으면, 내가 지금 여기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집어넣을 때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가냐?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 얘가? 마음속에 상상하는, 뭐, 상상하는 내용으로 이 문장을 집어넣으면. How would tomorrow my first day of school? 그렇게 됩니까? How would my first day of school turn out? How would turn ou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how it would turn out 하고 있죠. How it would turn out이라고 간접 의문이니까 지금 묻지 않는 어순이 됐잖아. 그러면 얘를 묻는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어? How would it turn out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의문사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예, 나의 첫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기, 상상하기 시작했다고요. Maybe I will have new friends. Maybe I'll be the best in the class. I could not wait to start my first day at a new school. 아마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가질 것이고, 아마 나는 반에서 최고일 것이다. 나는 그 친구들을 나의 첫 번째 새로운 학교를 기다릴 수 없다? 기대된다. 오케이, 그래서 can't wait to do에 대한 얘기. 기대된다.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I'm looking forward to starting my first day. could인데? I am일까? 쿠드인데 M일까? I was looking forward to starting. 그렇죠. I was looking forward to starting 돼야 되겠죠. 나는 학습 고대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I was looking for. I 그러니까 can't wait to do하고 look forward to doing하고 같은 표현 쓸 수가 있다. I was looking forward to starting my first day at a new school. 그럼 얘 기분이 angry 하겠어, excited 하겠어, jealous 하겠어, regretful 하겠어, disappointed 하겠어. Regretful. 오케이, 막 후회하고 있죠. 후회 막 심하죠 지금. 그래도. Excited 하죠 당연히. 잘못 매겼겠죠. 없습니다. Angry 화가 났겠어요? 아니, 당연히 아니, 못할 수 있는데. Jealous, 질투하겠어요? Disappointed, 실망. 실망했겠어? 신났겠죠? 됐습니까? 잘못 배겠겠죠, 뭐. 당연히 지금 신난 상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신난 것 같은데, 일단 why was I excited? 글 속에 I가 왜 신났는, 왜 excited 됐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 교복도 예쁘고 새로운 친구 사귀고 많이 쉬운 것 같아서. 오케이, 주제 찾기. Why some sand is formed in oceans from things like shells and rocks. Most sand is made up of tiny bits of rock that ca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조개와 모래들과 같은 것들부터 많은 모래들은 tiny bits로부터 만들어진다. 바위 성에서부터 나온
But that trip can take thousands of years. Glaciers, wind, and flowing water help move the rocky beach along. Glaciers, 바람, 그리고 흐르는 물 모두 물들이 도와준다. 라켓비스 어롱을 움직이도록. With the tiny traveler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s they go. If they are lucky, a river may give them a lift all the way to the coast. There, they can spend the rest of their years on the beach as sand. Okay,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Factors to determine the size of sand. Okay, 이게 뭔 소린데? Factors to determine the size of sand. 모래로 모래 사이즈로 보는 역사. 역사가 뭐야, 역사? Factors. 아, 팩터가 역사였어? 과거. Things to cause the travel of water는 뭔 소리야? 우리 여행하는 것을 보세요. How most sand on the beach is formed는? 어떻게 많은 모래들이 어떻게 많은 해변의 모래들이 형태와 성분이 Many uses of sand in various industries.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모래의 다양한 사용법. Why sand is disappearing from the beach? 왜 모래들이 해변에서 사라지는지. Okay, why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뭐뭐인 반면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why이 뭐 누가 뭐뭐 하는 반면에라고 뭐 할 때 대조할 때 쓰는 것으로 접속사로 많이 사용될 겁니다. 대조할 때 누가 뭐뭐 하는 반면에 누구는 뭐뭐 한다. 오케이, form에 대한 얘기. 오케이, 형성시키다죠. 형성시키다, 형태를 만들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수동태인 거죠. 그래서 some sand is formed in oceans from things like shells and rocks in 반면에 most sand is made up of
tiny bits of rock that came all the way from mountains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얘랑 얘를 서로 뭐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죠. compare 하고 있죠. from things like shells and rocks 의 뜻은? 조개와 모래와 같은 것들. 여기 모래가 어딨어? 바위. 오케이. 그래서 어떤 모래가 형성되는 반면에 어디에서? 바다에서. 뭐로부터? 것들로부터. 뭐와 같은? 조개껍질과 암석과 같은 것들로부터, 바다 속에 있는 것들로부터 형성되는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 모래가 바다에서 형성돼서 이렇게 해변가에 쌓일 수도 있는 반면에 most sand is made of is made of에 대한 얘기. 수동태 만들어야 한다. 오케이.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is formed. is formed from이죠. is made of 하고 is formed from 하고 be formed from, be made up of 쓰는 전치사가 다릅니다. 재료 둘 다 뒤에 뭐가 오는데, 재료가 오는데 be formed from이고요. be made up of입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빛 조각이죠. 조각. 대세에 대한 얘기. 오케이. 생략할 수 없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오케이. 요렇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came'을 한 단어로 바꾸면 'from'도 좋고 'coming'도 좋죠. 그러니까 뭐야, 'tiny bits of rock'이 'come' 하는 거야, 'come' 당하는 거야? 아 그래요? 'come'이 자동사인데 어떻게 당할 수가 있죠? 타동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coming'이죠. 'come' 당하면 'come' 와야 되게. 오케이. 그래서 some sand is formed in oceans. 어떤 모래들은 바다 속에서 뭐 조개껍질이나 바위 같은 것들로부터 재료로 만들어 형성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모래는 작은 조각, 바위, 암석 조각들로부터 만들어진다. 로 만들어진다. 재료 of from 쓰는 거. 바위는 바위인데 어떤 바위? 산으로부터 쭉 온. 뭐 all the way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쭉 산으로부터 쭉 왔던 락의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글의 주제는 벌써 보이죠. 보겠습니다. But that trip can take thousands of years. That trip에 대한 얘기. 저희가 앞에 그래서 뭐 어디서 바위가 어디서 어디로 오는 과정? Rock,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산에서 어디로 오는 과정? 모래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죠. 산에서부터 산의 거대한 바위에서 모래가 되는 과정. 응, can take, take에 대한 얘기.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여정은. glacier에 대한 얘기. 빙하. flowing의 ing에 대한 얘기. 오케이. flow의 뜻은? 흐르다. 오케이. 그래서 뭐랑 뭐랑 뭐가, 그 다음에 move의 형태에 대한 얘기. to move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빙하와 바람과 그리고 흐르는 물이 뭐 누가 뭐 하는 것을, 또 바위 rocky beach는 뭐겠어요? rocky beach 암석 형용사형, 암석의 조각들이 쭉 그 길을 따라서 along하고 구분하죠. 그 길을 따라서 뭐 하는 것, 이동하는 것을 뭐 해준다? 도와준다. 누가 누구의 이동을 돕는다? 빙하와 바람과 흐르는 물이 암석 조각들이 쭉 이동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이동을 도와준다.
안녕. 그 다음에 자 이거는 with a 어떤이야. with a 어떤. with a 어떤에 대해서 혹시 아나요? 한번 이걸 볼까요? 어, He stood in front of the door with his arms folded. 이게 뭔 소리일까? 그 팔이 잡힌 채로 접은 채로 그는 눈앞에 서 있을까? 그렇죠. With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그리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은 이 어떤 시 자리에 동사가 ing형으로 올 것이냐 ed형으로 올 것인가. 그러면 his arms는 fold의 목적어야 주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ed형이 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팔짱 낀 채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죠.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는 그의 앰뷸런스를 운전했다. 누가 뭐 한 채로 사이렌이 웽웽거리는 채로. 그러면 사이렌은 yell, yell의 뜻이 소리를 지르다, 큰 소리를 내다는데 사이렌이 yell을 하는 거야, yell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ing 온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한 채로라 그랬어. with a 어떤이면. 오케이. 여기서 쉼표였습니다. 또 그 뭐 암석의 조각들이 이동하는 데 도움된다. 누가 뭐 한 채로. 여기에 tiny travelers의 뜻은 작은 여행자들인데 작은 여행자들 대신에 tiny rocky beach죠. 그래서 이런 건 네가 잘해. 그 작은 암석 조각들이 모한 채로 점점 더 작아진 채로 작아지면서 하면 되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작아지면서 get 어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iny travelers가 get small로 하는 거야 get small로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들이 작아지는 거죠. 물론 작아짐을 당하겠지만 뭐에 부딪혀서. 여기서는 내용 과학적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얘들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PP 형태가 아닌 ing이 왔단 말이에요. Tiny travelers are getting smaller라고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지 수동태로 표현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ing형이 와야 된다는 거. as에 대한 얘기? 없어. 오케이. 때죠, 때. 그들이 뭐 할 때? 이동할 때. day에 대한 얘기? tiny travelers. 또는 rocky beach. 맞습니까? 그래서 암석 조각들이 뭐 할 때? 이동을 할 때. 그 작은 암석 조각들이 뭐 하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얘들이 rocky beach가 무브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타이니 락키 비츠 또는 뭐 타이니 트래블러스 됐습니까? 만약 그 암석 조각들이 어떻다면 운이 좋다면 a river may give them 댐에 대한 얘기 타이니 트래블러스. 그러면 뭐 올려줄 수도 있다. 강이 휙 올려줄 수도 있다. 위로 상승시켜줄 수도 있다. 어디로 가는 길로? 해변으로 가는 길로. 코스트하고 비치하고 비슷한 말. 해변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데려다 놓을 수도 있다. 운이 좋으면. There. 거기에서 대여는 뭐 데려왔어? On the coast. On the beach. 해변에서 tiny travelers can spend. 보낼 수 있다. rest에 대한 얘기. 아까 또 휴식을 취한다 그러더니. 나머지 그들의 남은 여생이라 하면 되겠죠. 뭐 그들의 년들의 나머지라 했으니까 남은 세월을 어디에서? 해변에서. 뭐로써? 모래로써 해변에서 남은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너 또 잘못 매겼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어.
아빠 이거 그대로 할 거리라 생각했거든. 그러면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틀렸는 건가? 잘못 매겼는데. 저렇게 많이 맞았으면. 안만 봐도 잘못 매긴 것 같은데, 너. 몇 번, 몇 번이야? 20번, 3번. 응? 똑같은 거 맞아? 빵은 듣기에도 뭔가 맞아. 또 3번. 바꿔. 그럼 3번이라고 했잖아, 내가 20번에. 2번이 아니었어? 뭐래? 정신이 있나? 3번이라니까. 아까는 뭔데? 응? 이것도 2번 맞잖아. 2번 맞아. 화를 낸 게 아니고 뭐 이상해서 그러지. 그래서 so how most sand on the beach is formed. How에 대한 얘기. 어떻게? 둘 중 뭐야 그러면? 의문사죠. 그게 간접 의문이고 how it is formed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해변에 있는 대부분의 모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Made up. Is made up. 그러면 things to cause the traveler. cause의 뜻은 뭐예요? 아, to cause에 대한 얘기. 일어나. 발생시키다죠. 발생시키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잖아요. 그러면 things가 cause를 하는 거야? things가 cause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오케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이죠. 것들, 어떤 것들, 물의 이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것들. cause the traveler of water, 뭐, the travel of water를 cause 시키는 것들. 물이 이동하도록, 물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들. 물의 이동의 원인이 되는 것들. factor, 요인, 요소. determine, decide, 결정하다.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to determine. 그래서 요인은 요인인데 어떤 요인? 모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 모래의 크기가 작아질 것인가 클 것인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얘기 없고. many use industry, 산업. 다양한 산업에서 모래의 용도. 해변에서 왜 모래가 사라지고 있는가? 와, 지금 몇 문제 했냐? 세 문제 했는데 지금 몇 시간, 얼마 지났어? 50분이 지나고 있어, 50분.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can be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그렇지. 뭐 해석부터 하세요. 그것에 어려울 수 있다. 아유, 진짜.
하는 거는 아, 집중하는 거를 그런 거예요. 나는 distraction today is a day. Distraction이 뭘 것 같아? 그렇지. Most young people like to combine a bit of homework with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ing, chatting on the phone, updating profiles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checking emails. 많은 어린 사람들이 연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숙제의 많은 부분을 인스턴트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 폰으로 채팅하기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업로드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SNS를 하는 거 그리고 이메일을 체크하는 거. Well, it may be true that you can multitask and focus on all these things at once.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엄마의 그런 진실일 수도 있다. 연속 너가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진실일 수 있다. 너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노력해라. It is most likely that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if you concentrate on your studies but allow yourself regular breaks every 30 minutes or so to catch up on those other pastimes. 그것이 가장 네가 집중한 너와 가장 일을 잘 하기에 좋다. 만약 네가 너의 공부에 집중하고 그러나 너의 쉬는 시간을 허락한다면 30분마다 쉬고 또는 너의 다른 패스트 타임즈를 캐치해요. 그냥 주장하는 뭐가 뭔데? 1번.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져왔습니다. 진주는 어디 있는데? To sell not to study.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래서 to do 하는 것이 can be tough 할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뭐 하는 거? Settle down to study when you are so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그래서 뭐 딱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였고,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였고. 그래서 진주어, 시작. 공부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뭐뭐 할 때,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너무나도 많은, distraction 하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 distract라는 단어, distracted도 많이 나옵니다. distracted, 산만하게 된. 산만한 요소들이 많을 때는, to study 하기 위해서 settle down 하기가 tough 할 수 있어. Most young people like to combine.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뭐하길 좋아한다? 합치기를 좋아한다. combine A with B. A와 B를 합치다. combine A with B.
오케이. A bit of는 약간의죠. A little bit, a bit 전부 다 약간이 약간. 그러니까 뭐 소량의 숙제, 적은 양. 그래서 a little homework 하고 뭐 꽤, 그러니까 숙제는 조금이고 해 정작 해야 될 일은 조금이고 그 다음에 딴 일은 많이 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a bit 하고 반대되는 게 quite a lot of 죠. 꽤 많은. 그래서 뭐 숙제 조금과 그리고 꽤 많은 양의 카톡 메시 인스턴트 즉석의 인스턴트 식품 몰라요? 즉석 식품? 즉석 메시지 뭐 카톡 같은 거 이런 거 또 전화로 수다 떨기 전화로 수다 떨기 메시징은 텍스트 메시징은 채팅을 이거 하는 거고 뭐 어쨌든 그거 꼭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다른지 어쨌든 지금 이 사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가 아닌 일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하는 일들에 쭉 모아놓은 거야. 지금 인스턴트부터 시작해서 뭐야 체킹 이메일까지 카톡 메시지를 또 뭐 또 전화로 수다 떨기 그 다음 업데이팅 프로파일이 뭐야 어?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프로파일이 뭔데 프로필 프로필 사진 뭐야 자기소개 자기소개 업데이트하기 어디에 있는 SNS 사이트에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자기 프로필 업데이트하기 그리고 이메일 확인하기 전화로 수다 떨기 카톡 메시지 보내기와 숙제를 뭐 해버리는 걸 좋아한다? 합측 한꺼번에 하는 걸 좋아한다 와일에 대한 얘기 이스에 대한 얘기 가루가 진주 진주 어디서 시작돼? 시작했으면 끝은 어디야? 그래서 that 이하가 사실일 수도 있는 반면에 that 이하 뭐 네가 뭐 할 멀티태스크에 대한 얘기? 멀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 멀티가 다중이고 태스크가 임무잖아. 그럼 지금 동사를 썼으니까 한꺼번에 can 뒤에 왔으니까 동사겠지.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기. 그래서 뭐 네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한꺼번에 집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뭐일 수도 있는 반면에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반면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네가 집중해서 한꺼번에 at once에 대한 얘기 한꺼번에 all these things가 가리키는 것은 a bit of homework부터 시작해서 checking emails까지 이러한 일들을 모두 한꺼번에 다 집중해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Try에 대한 얘기. Try는 누구 같아? 에? Try는 want 같아, enjoy 같아, like 같아, 누구 같아? Want. 뭐래? Try는 try 같잖아. 무슨 want 같대? 얘 to도만 와야 돼? 어? 아니요. 어? to도만 노력하면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 근데 뭐 like 같다라고 대답하나? want 같다 대답하나? 그래서 네 자신한테 솔직하려고 좀 해봐라. 응? 좀 솔직히 해봐라. 이 대단한 얘기. 가져와준다. Be likely에 대한 얘기. 뭐뭐일 것 같다. Most 붙였으니까 가장 뭐뭐일 것 같다. 그러니까 it is most likely that, it is likely that은 that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구문입니다. It is likely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that 이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that 이하 뭐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네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다. If you concentrate on your studies,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네가 네 공부에 집중한다면. 그니까 자 그 다음에 alone 왜 이꼬라지야? 이게 명령문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그래서 that 이하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만 그러나 명령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네가
오직 뭐에 너의 학업에만 만약 네가 오직 학업에만 집중한다면 네가 뭐할수 있을 것 같다?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 이거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을 너에게 허락해 줘라. 그러니까 네가 규칙적으로 쉴수 있도록 해줘라. 5월소의 뜻은 뭐 대충 그 정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쉴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뭐마다 30분마다 아니면 뭐뭐한 35분이나 뭐 25분이나 이렇게 뭐 대충 그쯤. 그래서 이게 올소를 빼버리고 넣을 수 있는 건 뭐냐? 올소를 빼버리고 올소 대신에 얘를 뭐로 바꿔서 about으로 바꿔서 every about 30 minutes 할수 있겠죠. around도 되고요. 뭐뭐쯤이니까 every about 30 minutes. 그 다음에 to catch up에 대한 얘기. 일단 catch up 따라잡다도 따라잡다 밀린 일을 해치우다 catch up. 그럼 to 부정사의 무슨 조건? 왜? 의도죠. 의도 30분마다 쉬는 의도죠. 뭐뭐하기 위하여. 그러면 those other past times에 대한 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ose other past times인 거죠. 공부 이외의 것들. 그 past time의 단어의 뜻은 뭐 여가 활동, 남는 시간에 하는 일. 저런 다른 여가 활동들을 뭐 하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한 30분마다 한 번씩은 쉬어줘라. 됐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때 놀아라. 뭐 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뭐 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핵심은 don't combine. 됐습니까? Don't combine your study with other past times. 자주 연락해라. 자주 연락하다. 연락하다가 뭐죠? 대표남됐어. 키 e 터치 in touch.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실제 모의고사고 얘들을 변형해서 학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그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총세 가지에서 뭐야 중간 기말고사에 나오는 거야. 본교재, 부교재, 모의고사 변형. 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글의 주제 찾기. According to Professor Jacques Olds. 대충 읽으면 됩니다, 이거. There is one sure way for lonely patients to make a friend. To join a group that has a shared purpose. 오케이, 그래서 뭐? 교수, 체크, 대충 해. 어쩌고저쩌고에 따라서 여기에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다. 외로운 환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위하여 도로에 발표하는 것이다. 같은 펄포드를 구매하고 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may be difficult for people who are lonely, but research shows that it can help. 이것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이 좋아집니다. Studies reveal that people who are engaged in service to others, such as volunteering, tend to be happier. 연구들은 리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부터 Volunteers report a sense of satisfaction at enriching their social network in the service of others. 와, 거기서부터요? 어, 문장 끝났고요. 뭐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뭔가 그런 것 같아. 더 행복함을 가져갈 수 있다. 가져온다. 왜? Volunteers report a sense of satisfaction at enriching their social network in the service of others. 저 운동가들은 report a sense of 뭐 해석도 안 되냐? Volunteering helps to reduce loneliness in two ways. First, someone who is lonely might benefit from helping others. 단어 너무 모르는데. First, someone First, someone who is lonely might benefit from helping others. 첫 번째. Also, they might benefit from being involved in a voluntary program where they receive support and help to build their own social network. 그들이 그들의 사회 네트워크를 짓는데 도움을 주는 데서 답은 뭐예요? 1번 오케이. 글의 요지 파악을 묻는 문제니까 네가 맞췄지. 딴 거 물었으면 완전 개박살 났겠다. 그래서 알맞은 그러니까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바꾼다니까. 어, 빈칸 채우기라든지 어법성 판단이라든지. Okay. According to Professor Jacquel Olds, there is one sure way for lonely patients to make a friend to join a group that has a shared purpose. For에 대한 얘기, sure에 대한 얘기. 확실한 for에 대한 얘기 위한 to make a friend에 대한 얘기 위할 to 오케이. 자 이거랑 요거랑 요렇게 해서 한번 볼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
의미상의 주어지. 그러니까 to make a friend를 누가 하는지, 뭐뭐를 위한이 아니고요. 이 for가 누가 뭐뭐 하다에 to를 붙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 to 부정사의 무슨 조건이야? 형용사적 용법이죠. 이렇게 누가 뭐 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 이렇게 하고 있지. to 부정사의 형용사 이런 게 다 보여야 돼. for, 의미상 주어, to do, way, 확실한 방법, 어떤 방법, 누가 뭐 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 외로운 환자들이 patient에 대한 얘기 한다. 형용사로 쓰이면 오케이. 그래서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만들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교수 하는 말에 따르면. 그래서 그 확실히 이번에 to 부정사에 대한 얘기 명사용법 뭐 하는 것, 그 방법에 뭐 하는 것, join a group 하는 것, that에 대한 얘기 생략할 수. 그래서 그룹은 그룹인데 어떤 그룹? That has a shared purpose 하는 그룹에 뭐하기? 가입하기. Purpose 목적, 목표, 의도. Was that your purpose? 그게 네 의도였어?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공유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룹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목표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어떤 집단에 가입하는 것이 외로운 환자들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디스에 대한 얘기,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 것? Shared purpose를 갖고 있는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maybe difficult. 누구에게는?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유된 목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가입하는 것이 그 치워놓으라고 내가 맨날 얘기한다. Distracted 된다고. 아니 지금 공부를 장난치는 거야 지금?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돼? 리서치도 몰라 이제는? 리서치가 뭔데? 연구잖아. 연구나 연구. 아 그래 봐. 근데 아까는 엉뚱한 소리 했잖아. 그러나 연구 결과가 뭐 해준다? 증명해준다. 데디아를 이에 대한 얘기. 또 이거 대신 계속 오고 있어 지금. 이것도 이거고. 그래서 계속 이거를 계속 등장시키고 있어 이 말을. 가입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리서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이 뻔하지.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리빌에 대한 얘기. 드러내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Show. 드러내는 게 보여주는 거니까. 대세에 대한 얘기. 여기에 있는 이 대답하고 똑같잖아 지금. 이거 똑같은 표현 여기 나왔어 그냥. 그러니까 뭔가를 증명해준다, 보여준다. Be engaged in 뭐뭐에 종사하는, 뭐뭐와 관련이 있는. 그래서 뭐한다? 연구 결과가 데디아를 증명한다. 자 여기에 주어가 되게 길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러면 주어 다음 나온 동사는 tend to be happier가 동사야. tend to do에 대한 얘기.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 studies가 리빌하는데 누가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리빌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tend to be happier, 더 행복한
곧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people을 좀 길게 설명했어. 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tend to be happier진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예를 들고 있어. 서비스.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 자원봉사와 같은. 그러니까 service to others를 지금 예를 서치해드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잖아 이게. 그럼 뭐와 같은? 자원봉사와 같은 타인에 대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tend to be happier 해진다라 는 것을 다양한 연구들이 뭐 해주고 있다? 드러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증명해주고 있다, 쇼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a sense of satisfaction이 뭐겠어? satisfaction은 뭐야? 세티스파이는 뭐야? 세티스파이 만족시키다잖아. 만족시키다. S-A-T-I-S-F-Y. 세티스파이 만족시키다. 세티스파이드. 세티스파잉. Be satisfied. 그다음 뭐?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했잖아. satisfaction 그럼 뭐야? 만족이겠지? 그럼 a sense of satisfaction이 뭐겠어? 만족감이겠지? 만족감. 센스가 감정이니까. 엔리치. 풍성하게 하다. 리치하게 만들다. 엔리치. 그래서 volunteers report, volunteers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를 하는 것 하는 사람이지 이게. 어, 자원봉사자들이 뭐 한다? 보고한다라는 얘기는 얘기를 한다. 어, 보고한다, 얘기를 한다. 뭐를 얘기한 뭐를 뭐를 표현한대? 만족감을 표현한대. 뭐 하는 것에서 풍성하게 하는 것에서 뭐를 풍성하게 하는 것에서 그들의 사회적인 인맥 관계, 사람 대인 관계, 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대인 관계, 사회적 관계망을 풍성하게 하는 것에서 만족감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 여러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오케이, okay, reduce, 감소시키다. 발런티어링에 대한 얘기. 시, 뭐 하는데 도움을 준대? 감소시키는 거에 도움을 준대. 무엇을 감소시킨대? 자원봉사가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In two ways.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얘기는 뭐겠어?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방법, how와 같은 말이니까 어떻게 외로움이 감소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첫 번째 방식. Someone who is lonely might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이익을 취하다. 뭐뭐에서 혜택을 받다. 그래서 외로운 어떤 사람이 might benefit from helping others. 뭐로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뭔가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도 한다. 외로운 사람들이 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뭔가 좋은 게 생긴다. benefit from 한다. Also, second하고 같은 의미. 두 ways 했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외로운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이루어진다. benefit로 한다 했고. 그 다음, 대의에 대한 얘기.
Lonely people. 외로운 사람들이 might benefit from. 또 뭐 할 수도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be involved in은 be engaged in 뭐뭐와 관련을 맺다 뭐뭐와 연관이 있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얘기 관계 의문사야 관계부사야 관계부사죠 고등학교 문법에서 많이 나온 유형 관계 부사 들어갈 자리에 관계 대명사를 넣는다든지 거꾸로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에 관계 부사를 넣는다든지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왜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In the volunteer they receive support and help to build their own social network in the voluntary program 그 발런터리 프로그램에서 다시 말하면 잘했어요. 선행사가 예죠. 선행사를 저기 뒤에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어떤 시 형용사 덩어리인데 선행사를 집어놨더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달고 들어간다? 전치사 in을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which나 대시 오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한 외로운 사람들이 뭐 하는 것에 관련 연관 그러니까 뭐 종사하는 것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종사하는 것에 be involved in 뭐뭐에 종사하다 종사하는 것에 로부터 자신이 득을 볼 수도 있다. 뭐에 voluntary program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련을 맺는 것으로부터 외로운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발런터리 프로그램은 발런터리 프로그램인데 어떤 외로운 사람들이 뭐하는 지지와 도움을 receive 뭐하다? 받다 네, 받는 하면 되겠죠 외로운 사람들이 도움과 서포트와 헬프를 받는 발런터리 프로그램 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만의 사회적 인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포트와 헬프를 외로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발런터리 프로그램에 뭐 하는 것으로부터 종사하게 되는 것 be involved in 하는 것으로부터 뭐를 얻을 수 있다 자신에게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benefit from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문법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게 별로 안 보여 뭐 요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뭐 A B C D 해놓고 뭐 여기 뭐 여기 빙 투비 맞냐 뭐 골라라든지 여기 위치 엉뚱하게 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문장 삽입이라든지 근데 나 같으면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내라 그러면은 어휘 적절한 어휘 문제를 낼 것 같아 아니면 빈칸 채우기나 그럼 너 같으면 빈칸 채우기 어디 놓으라고 할 것 같아 어느 문장을 뽑아놓고 채워놓으라고 할 것 같아 뭐 요런 거 배워놓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 그 뭐야 뭐 자원봉사와 같은 이런 타인에 대한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밑에 내용이 쭉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네가 예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맨 땅에다 헤딩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뭘 중요하게 설명한다라는 걸 잘 캐치하고 그 다음에 단권화를 해야 돼 단권화 단권화가 뭐라 그랬어? 요약하는 게 어떻게? 한 책에서 한 육체적 네 영어 수업을 1학년 영어 수업하는 선생님이 그 교과서 수업하는 선생님 따로 부교재 수업하는 선생님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한 선생님이 교과서와 부교재와 다 할 수도 있고 그걸 여러 반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반이 예를 들어서 1반부터 뭐 7반까지 있다 그러면 요렇게 한 선생님이 좁게 해서 한 선생님이 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여러 반을 맞대 나는 그 선생님은 본교재 교과서 다른 한 선생님은 부교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명이 니들 1학년을 다 가르칠 수 있어 없어? 없지. 여러 명이 나눠서 얘기하겠지. 서로 가르치겠지. 그러니까 뭐 당구나가 뭐겠어. 너랑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는 네 친구의 잘된 필기랑 네 필기를 같이 놓고 같은 부분 진도가 나갔을 때 뭐 하란 말이야? 단권화를 하란 말이야.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다른 암기 과목 당연하고. 그게 단권화지. 뭐 요약한 네 혼자 앉아서 네 혼자 열심히 하는 게 단권화가 아니야. 그거는 단권화의 취지의 30%만 얘기한 거야. 진짜 핵심은 여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단권화의 핵심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딴 반에 친구도 있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단권화는. 내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3번 글 제목 찾기.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ext is not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자, 거기만 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 간단하게. 컴플렉스 텍스트라는 것은 컴플렉스 텍스트와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일이 발생하는지 배우기에.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read, think about, and then write about a complex text is not enough, either. Assigning students to independently 하게 read 한다. 생각해라, 그리고 write about a complex text is not enough. 완벽한 텍스트에 대해 쓰는 것 다 충분하지 않다 또한. Quality questions are one way that teachers can check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ext. 수준 있는 질문들은 공감이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그 문장에 대해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Questions can also promote students' search for evidence and their need to return to the text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질문들은 그리고 또한 permit한다. 학생들의 대화, investments를 위한 그리고 변화리 텍스트로 돌리는 것을 필요하고 그들의 이해를 디펜드 하기 위해. 디펜드가 아닌데요. 디플인데요. 디펜드. Teachers on active developing and deepening students' comprehension by asking questions that cause them to read the text again, resulting in multiple readings of the same text. 선생님은 active 모든 방어 능력. active도 몰라요?
디펜딩이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디벨롭, 디벨롭 몰라, 디벨롭? 지금, 와, 이거하고, 이것도 전혀 다른데요. 이건 방어하다고, 이건 의지하다거든요. 이거 자꾸 디펜드, 뭐 디펜드, 방어하다, 뭐 디벨롭, D로 시작하는 단어를 지금 머릿속에 다 섞어갖고 짬뽕 시켜놓고 비빔밥 만들어놨잖아. 질문을 하는 어려운 게 있죠. 그것은 그들이 그딸을 다시 인공을 배정시키는 거. 자, 한 문제당 몇 분 정도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응? 실제 모의고사에서? 1분? 1분 내외, 1분 내외. 응? 응? 응. 이렇게 다 해석해서 너무 고 In our worries, yes, that's a very situation. That's just a very situation. 다른 말로, 이, 이제 너랑 결혼한다. 놀았다. 응? 응? 고1에 있었어. 지금 공부해보세요. 내가 뭐 수두밥도 안 되겠다.